아니 여기 좀 몸 다 푸신 거예요? 아, 좀 쉬어야 돼요. 아 그래요? 네, 날이 더워서. 아 요즘엔 이렇게 안 하나 보죠? 어 우리 아직 시작도 안 한 건데 저거. 저희는 많이 안 풀어요 저렇게. 어 보이세요? 빨리 뛰는 것만 스프린트만 좀 하고 들어갈게요. 예. 자, 저 다시 하세요. 고! 저희 먼저 이렇게 나갈게요. 아, 양쪽 윙백에 나태 주시는 점. 저희는 수비 신경 많이 쓰지 말고. 아, 그래요? 한 골 먹으면 두 골 넣으면 되잖아요. 어, 네. 바로 그 마인드. 네. 아, 두 골 먹으면 세 골 넣으면 되고. 저쪽 상대 팀이 이제 그 날개 분들이 엄청 빠르시기 때문에 저희 이제 왼쪽 윙백들이. 저희 윙도 빠르잖아요. 아, 저희 날개. 역시. 기본적으로 그 프리킥 두 개 했던 거 말씀해 주시면. 아, 저희 두 개 연습을 했는데 아마 조금 잘 되지 않을까. 네. 네. 저희끼리 서로 속이는. 연기력도 필요하고. 어떻게 살짝 보여드려요, 살짝? 하나 한 개만 살짝 보여드릴게요. 지광이 형. 자 여기가 골대예요. 여기가 골대야. 여기가 골대고. 너무 티내면 안 돼요. 자 휘슬이 울립니다. 휘슬 한번 불어주세요. 아니라니까. 그리고 쉬워. 요거. 자 두 번째 거는 거의 약간 기차 작전이라고. 두 번째 거 그냥 모션만 보여드리죠. 자 1번 나 1번 대원이 형 2번 대원이 형 2번 나 대원이가 2번 어 출발 어 내가 3번이야 그리고 아 맞죠 오케이 이제 저희가 이 준비한 것에 이제 가장 이제 문제점이 프리킥을 못 얻으면 끝납니다. 아 그런데 맞다 이건 프리킥이 안정돼 있는 거잖아. 그러니까 좀 넘어지는 척도 많이 하고 박스 근처 가면 그럼 무조건 네. 소리 크게 들어 아 이렇게 아 이렇게 좋아요 좋아요 하고. 일단 우리의 그럼 작전은 프리킥을 얻어라. 오케이.